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동백 아가씨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가다가 60마디까지 가시면 달세뇨 알코더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17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2절을 연주하시면서 44마디까지 가시면 투 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다가 있는 61마디를 건너뛰시고 마지막까지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의 기본 패턴은 가장 흔하게 쓰이는 4분의 2 박자 패턴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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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자, 스타카토를 적용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곡도 코드가 A 마이너 코드, E7th 코드, D 마이너 코드. 이세 가지 코드밖에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오픈 코드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셔도 되고요. 바 코드를 이용해서 연주하셔도 됩니다. A 마이너. 그다음에 E7th 코드. D 마이너 코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주법에서 조금씩 벗어난 연주를 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3번째, 14번째 마디를 보시겠습니다. 13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14번째 마디만 스타카토 두 번을 짧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주법 연주 중에서는 저음, 고음, 저음, 고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E7 코드는 저음, 고음을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운, 다운 하고 4분 쉼표가 나오니까 멈추시면 됩니다. 자, 스타카토가 가능하신 분들은 스타카토까지 하시면 되겠죠. E7th 코드 스타카토는 오른손으로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33, 34, 35마디입니다. 자, 일단 리듬 먼저 보겠습니다. 밑부분 악보를 보시면 8분 음표가 나오고 8분 쉼표 두번 나오고 다시 8분 음표. 이렇게 세 마디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일단 D 마이너 코드로만 다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8분 음표는 스타카토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8분 음표는 스타카토가 없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앞에 나오는 8분 음표는 오른손으로 잽싸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드는 바꾸지 마시고, 한 가지 코드에서만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코드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느린 곡이기 때문에 빨리 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진행을 보시면 첫 번째 33마디는 D 마이너로만 되어 있죠, 코드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34마디는 한 번은 E7th 코드, 한 번은 D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다음에 35마디는 다시 E7th 코드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34마디에서 뒤에 나오는 D 마이너 코드를 연주하실 때 코드를 미리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미리 쉬고 있기 때문에 칠때 코드를 바꾸려고 하시면 박자를 놓치기 쉬우니까요. 제 왼손 한번 봐보세요. 34마디. 하나, 두. 좀 쉬는 기간이 기니까 왼손을 미리 바꿔주시면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구절은 45마디부터 48마디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 주법하고 다르게 나와 있네요. 악보를 보시면 저음, 고음, 고음, 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스타카토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49마디부터 52마디까지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57, 58마디입니다. A마이너 한 박자, D마이너 한 박자, 그리고 E7 반박자 연주가 나오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63, 64마디입니다. 63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64마디는 스타카토가 붙은 8분음표, 그 다음 느림표가 있는 4분음표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